안녕하세요, 용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예초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알아도 이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초기. 으쨔! 요런 예초기. 예초기를 쓰시는데, 예초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 또뭐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 요런 거를 제가 위주로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올리거든요. 뭐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영상도 올리고, 이제 뭐 관리하는 법, 보관하는 법, 요런 것도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 기어뭉치. 요 기어뭉치에서 이제 나를 회전을 시켜주잖아요. 기어뭉치도 윤활이 돼야 돼요. 구리스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속안에는 기어가 들어가고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스가 항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늘 쓰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몰라. 그리고 여타 구리스를 어떻게 집어넣어? 다그 금속 쇳덩어리로 그냥 다 둘러져 있는데 어디다 구리스를 넣어?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보이시나? 영상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요거 검정색 이 동력 튜브라고 하거든요. 플렉시블 튜브, 동력 튜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튜브 속에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게 하나 들어가요. 동력 케이블 와이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는 구리스를 꼭 발라야 된다는 거, 구리스를 넉넉하게 발라야 된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치만, 예, 요 기어뭉치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도 구리스를 꼭 보충을 해줘야 돼요. 구리스를 보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 요런 스패너와 요런 주석이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 옛날 예초기, 요즘 예초기, 뭐 가스 예초기, 뭐 저기 포사이클 예초기, 투사이클 예초기 다 똑같아요. 요 기어뭉치는 이제 제품마다 이제 뭐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구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품 들어가는 부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패너도 사이즈에 맞는 거. 10mm가 보통 많아요. 그치만 8mm짜리도 있고 10mm짜리도 있고 12mm, 13mm짜리 볼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고거, 요거 한번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날이 달려서 회전을 하는 기어뭉치예요. 날 회전을 해주는 기어뭉치. 구리스를 어디다가 보충을 하느냐? 요 자리 보면은 육각머리 볼트가 하나씩 박혀 있어요. 요걸 한번 풀어보실까요? 좀 가까이서 보시면 자 요렇게 여기 지금 볼트를 풀어내니까 구멍이 뽕 나오죠. 여기다가 구리스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이 작은 구멍에다가 구리스를 보충을 하려니 요런 주사기가 필요한 거죠. 요런 주사기 요 주사기 속 안에다가 구리스를 좀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주사기로 구리스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구리스를 넣다 보면, 자, 요렇게 옆으로 삐질삐질 새 나오죠? 요렇게. 그러면은 다된 거예요. 다는 거예요. 자, 속 안에 구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양껏, 충분히 양껏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구리스가 삐질삐질 흘러나왔어요. 요렇게 손 조심해서 살짝 기어를 이렇게 골고루 돌려주시고요. 요거는 닦아내시고 이러면 기어뭉치 구리스 보충 끝. 이러고서 다시 요거 볼트 채워주시고.
자, 요러면 끝이에요, 지금. 엄청 간단하죠? 그냥 스패너로, 맞는 사이즈 스패너로 볼트 하나만 딱 풀러가지고 요 주사기로 그냥 꾹 구리스 집어 넣어주시면 끝나요. 요 주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어느 약국을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렴해요, 주사기. 어디서든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 기어뭉치에다가 구리스를 꼭 발라줘야 하는 이유가 예초기 같은 경우는 고속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이 굉장히 고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스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겠죠. 윤활을 시켜주는데 열도 많이 나고 윤활 작용도 하고, 근데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구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써먹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구리스가 이제 오래되면은 구리스가 말라가기도 하고 구리스가 변질도 돼요. 그럼 구리스가 넘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 아, 걱정하지 마세요. 구리스가 이제 여기서 넘치는 것들은 이 작업대, 이 대축대로 들어가요. 그럼 얘네도 어차피 다 윤활이 돼야 되거든요. 얘네도 구리스가 필요해요. 구리스가 여기다가 보충하면 회전 막 하면서 구리스가 일로도 슬금슬금 다 기어 들어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여기서도 기어 이빨로, 기어 이빨로, 기어 이빨로. 다 기어와 기어가, 기어 암수가 만나서 회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틈틈이 다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리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번씩 구리스 보충하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구리스 보충을 한다. 그것도 너무 자주 해요. 구리스 보충 한번 해놓으시면 그냥 몇년 동안 잊고 사셔도 돼요. 구리스 보충을 안 하게 되면 기아가 망가질 수 있고 베어링이 망가질 수 있어요. 기어가 망가지고 베어링이 망가지면 그럼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수리비가 새거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기어 뭉치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몇만 원 가요. 근데 베어링 얼마 안 하지만 교체 작업하는데 공임비가 꽤 들어가요. 단순한 것 같아도 구조는 단순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어링이 나갔다, 기어가 나갔다,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을 한번 아껴보고자. 그돈 아껴보고자. 그러니까 애초에 고장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리스가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 기어뭉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엔진은 굉장히 아끼고 조심스럽게 고장 안 나게 하시는데 왜 얘는 신경을 안 쓸까?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기어뭉치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구리스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구리스 보충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 기계, 내가 갖고 있는 기계에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번 직접 따라서 해보시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그치만 또 다른 목적은 내가 내 손으로 하나씩 만지다 보면은 기계에 애착이 생겨요. 애착이 생기면 이제 더 아끼고 소중하게 고장 안 나게 잘 다루게 되겠죠. 관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뭐 수리하는 방법, 고장 났을 때뭐 진단하는 방법, 요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봄이 왔어요. 이제 슬슬 풀이 자라고 예초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예초기를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고장났을 때, 아, 이런 게 문제였지, 유튜브에서 봤었지 하면서 따라하시면서 한번 기계를 잘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